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잉태할 때 태몽을 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태몽은 임산부만 꾸는 것은 아니고요. 남편이나 부모님 또는 가까운 주변 분들께서 대신 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태몽을 통해서 미리 암시를 받았다는 얘기들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좀 특별한 태몽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께서는 어떤 태몽을 꾸셨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앉아 계시고요. 주변에는 천인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어떤 부인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시녀가 부인을 위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살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벽화는 호명보살과 마야 부인의 태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명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갖가지 공덕을 성취하였고, 한 생만 더 태어나면 부처를 이룬다고 해서 일생보처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기 전 호명보살은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면서 하늘나라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명보살은 도솔천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고 이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 깨달음의 내용을 전할 때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은 호명보살이 도솔천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호명보살은 슬퍼하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대들이여,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몸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며, 부정한 것이며, 괴로운 것입니다. 태어나는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몸을 버린 뒤에 나고 죽음이 없는 깨달음을 성취해서 열반의 피안에 이를 것입니다. 호명보살은 설법을 마친 뒤 금단천자에게 내가 장차 남선부주에 태어나 도를 닦아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니 남선부주에 내려가서 종족이 깨끗하고 복덕을 갖춘 집을 찾아보라고 명하였습니다. 금단천자는 사바세계를 두루 살핀 끝에 마침내 카필라국 석가족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덕이 있고 현명함을 알고 이곳에 태어남이 어떤지 호명보살께 여쭈었습니다. 호명보살은 일생보처 보살이 태어날 곳은 60가지 공덕이 구족되어야 하고 어머니가 되실 분은 32가지 공덕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정반왕과 마야 부인은 모두 갖추었으니 그들을 부모로 선택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근심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은 매일 밤낮으로 훌륭한 왕자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00일이 되던 날 밤에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 광명이 뻗치고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때 연꽃 화관을 쓴 사람이 어금니가 6개인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마야 부인은 이때부터 태기가 있었고, 꿈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많은 예언가들도 장차 성인이 될 왕자님이 태어나실 꿈이라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뒤 불전은 남방과 북방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남방으로 전해진 불전은 주로 4대 성지 중심으로 전해지게 되고요. 북방으로 전해진 불전은 팔상성도 중심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팔상성도 중에서 첫 번째인
도솔례의상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의 태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상성도 두 번째인 비람강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